안녕하세요. 펍지 주식회사 플레이어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총괄 PD 장태석입니다. 지난 시즌4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첫 맵인 에란겔 비주얼 업데이터와 함께 흐린 날씨, 그리고 신규 총기인 DBS, 생존 마스터리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. 시즌4가 종료된 지금 여러분께 곧 선보일 시즌5 컨텐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시즌5는 많은 분들이 고대하셨던 미라마의 밸런스 재조정과 함께 팀원 간 협력, 운용 전술에 영향을 줄 신규 피처가 더해질 예정입니다. 우선 미라마 밸런스에 관련돼 말씀드리면 아이템 스폰율과 분류존이 재조정되었고 사물과 건물 구조 및 지형이 개선되었습니다. 시즌5의 서바이벌 패스인 배드랜드 또한 미라마의 스토리를 테마로 해 미라마 전장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신규 피처로는 아이템과 무기를 투척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져 근거리에 있는 팀원에게 아이템을 공유하거나 적에게 근접 무기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차량 타이어를 터트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스파이크 트랩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. 시즌5 컨텐츠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늘 감사드리며 시즌5를 하루빨리 여러분께 선보여 함께 신규 컨텐츠를 즐기고 싶습니다. 저희 목표는 플레이어 여러분이 계속해서 재미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배틀로얄을 경험하고 또 모든 매치마다 나만의 전투, 나만의 스토리, 나만의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많이 즐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